이 영상은 남양주시 수동관광단지를 387번 지방도를 타고 대성리까지 달려 대성교차로를 지나 신청평대교를 건너 37번 국도를 타고 가평대교를 다시 건너 프랑스 마을에 갔다가 고성리 계곡길로 들어가 되돌아 나와서 양양고속도로 설악IC까지 드라이브하는 영상입니다. 오후 3시 조금 지났는데도 미세먼지가 자욱해서인지 빛이 오후 5시경이 된 듯합니다. 빛이 부족한 날은 차량을 접어야 하는데 오늘도 좋은 풍경을 담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를 넘나들어 봅니다. 가평은 숨은 여행지가 많은데요. 괜찮은 식당과 카페도 많습니다. 계곡을 끼고 이런데도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만큼 여행할 만한 곳이 제법 있는데요. 11월 한 달은 가평을 뒤적뒤적해 봐야겠습니다. 이곳 수동계곡은 주금산 시루봉과 서리산 화채봉이 만나는 계곡으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계절 내내 풍광이 아름다운 계곡인데요. 더구나 수동계곡 아래쪽에서 갈라져 올라가는 곳을 따라 올라가면 충령산 휴양림이 있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요. 수동계곡은 맑은 물이 많이 흘러 물고란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으로 최상류 비금리의 비금계곡, 하류의 검단이 계곡, 물고란 계곡 등이 울창한 숲과 어울려 계곡미가 수려한 곳입니다. 휴게소, 상가,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볼거리로 몽골문화촌이 있는데요. 몽골문화촌은 1998년 남양주시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것을 계기로 오픈한 테마공원입니다. 게이라 불리는 몽골 유목민의 전통가옥이 세워져 있는데 게레 재료들은 모두 몽골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대형 게레는 유목민의 전통 옷과 말 안자, 장신구, 생화용품, 악기류 등 1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동계곡을 벗어나면 북한강 46번 국도와 만나는데요. 46번을 잠깐 타고 올라가다 신청평대교를 건너 빙돌라 가평대교를 다시 타고 프랑스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코스는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으로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드라이브 겸 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언택트 여행지가 각광받는 요즘 서로 부딪힐 일이 없는 여행지는 가볼만합니다. 이 영상은 대략 1시간 20분이 넘는 길이인데요. 3배속으로 돌려서 속도감이 나실 거예요. 신나게 달려보신 후, 다 보신 거 난 후,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